네, 글로벌 라이브 세 번째 시간 바로 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나오셨군요. 네, 또 나왔습니다. 네. 네. 어떻게 계속 네. 이번 주 하는 겁니까? 이번 주요? 네. 아까 저희 최포고가 내일 나온다고 하던데. 네. 아, 내일 나온답니까? 뭐, 예, 아. 본인의 의지가 너무 확고해서요. 3MC로? 본인의 의지가 확고해서. 네. 일단 자기 양성 아니고 남성이라고. 아, 남성이라고. 네. 너무 확고한. 뭐 아직 살아있어요. 내일 의논해 네. 보죠 뭐. 네. 예. 자, 예, 그렇습니다. 뭐 내일 나오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볼 때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이. 아, 예. 어, 예. 뭐 그 네. 체포고 못지 않은. 아, 뭐 일단 약간 어설픈 거에 비할 거 아니고 네. 어설픈 조커가 나왔습니다만 또 교수님 나올 때는 조용합니다. 뭔가 좀 조심하는 예, 좋은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요즘에 장 초반에 선물로 보고 네. 약간 좋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거 근데 끝이 안 좋아서 네, 뭐 절 다시 또 막 비난하시고 장방꾸리다 이렇게 하시는데 또 하나의 기원이죠, 기원.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쨌거나 계속 빠져갖고 야 진짜 이렇게 처음부터 나쁘든지 처음에 좋다가 예, 네. 자꾸 줬다 빼서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도 올라갑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안 속아 이러면은 그때부터 진짜 예, 오른 거 진짜인데 그 나스닥이 무려 0.8%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뭐 S&P 500, 다우도 0.4, 0.5%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나쁘지 않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유가가 많이 급락합니다. 유가가 급락하는 여러 가지 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부분들은 거의 투기적인 세력들이 지금 몰려 있다 보니까 네. 빠르게 발을 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빠지는 거는 물론 뭐 중국 얘기도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최근에 투기적인 세력이 모였다가 약간 조금 빠지는 걸 보면서 좀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100달러 이하에서 거래가 되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 같이 볼 건데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오늘 네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어제 얘기했죠? 임박했다. 데스크로스가. 근데 네. 진입했습니다. 아,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네. 진입했기 때문에 보시면 좋고요. 또 진입을 했어. 예, 번스타인이 터무니없이 싸다고 말한 두 기업이 있는데 오늘 나온 기사니까요.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무니없다는 말 보통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일상용으로. 네. 뭐 또 쓰십니까? 터무니없다 이런 말? 잘 안 쓰는 안 쓰잖아요. 네. 안 쓰는데 저는 썼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종목이 터무니없이 싼 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가 제시하고 있는 끔찍한 전망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골드만삭스가 전망하고 있는 인플레 정점이 언제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 네. 정점 언제 나올 것 같습니까? 인플레이션 정점이요? 뭘까? 예, 예. 일단은 22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22년 안에는. 좀 짧게 잡으면 짧게. 짧게 잡으면요. 네, 짧게 잡으면. 저는 원래는 상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조금 늦어지면 한 가을쯤? 가을이요? 예. 예. 근데 골드만삭스는 5월에 잡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5월, 예. 좀 이따 예, 예, 해서 네. 보여드리고요. 네. 물론 과거에 얘기했습니다만 유가 틀렸다는 거 여기 틀릴 거니까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틀릴 거면 대차게 틀리더라고요. 예, 예. 골드만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이제 원래 항생 지수를 안 보거든요. 네. 아니 보시겠지만 저는, 저는 중국 안 보는데 네. 야, 진짜 중국 항생 지수가요. 오늘 급락하면서 다시 한번 급락하면서 2016년 이후에 가장 낮은 맞아요. 지수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봤더니 와, 진짜 엄청 내려갔습니다, 지금. 항생 지수가 봤더니요. 이게 보면 물론 2016 이후에 가장 많이 빠졌지만 고점을 보게 되면 1999년에 찍었던 고점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고 상당히 예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약간의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네. 그 작년부터 안 좋지 않았습니까? 홍콩이 특히나 예, 안 좋았는데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좀 유심히 보냐면 솔직히 해외 주식은 미국 아니면 중국 아니겠어요? 홍콩 아니면 네. 근데 사실 미국 가시는 분들이 홍콩이나 이런 거 동시간대니 가시면 좋은데 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어려. 아 뭔가 이제 한 축이 좀 아니 무너진 느낌인 거죠. 네. 해외 주식이 이제 미국 중국 홍콩을 하나로 본다면 예, 그렇죠. 예. 한 축이 좀 무너져 내리는 네. 느낌. 보통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한 뭐 미국과 홍콩, 중국 합치면. 일단 미국이 보통 한 60%에서 70%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다네요. 예. 예. 나머지가 이제 중국 포지 뭐 일본 조금 있고, 조금 있고. 뭐 베트남 예. 조금 있고 그 이제 뭐 유럽을 하시는 분들 조금 있는데 그 나머지 그 본토랑 홍콩을 좀 반반 정도씩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장이 이렇게 안 좋아 버리면 사실 진짜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것만 보여드리고 그만큼 전체 글로벌 시장이 안 좋다는 것도 미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이 아까 얘기했던 S&P 500 데스크로스 진입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딱 이제 딱 만났네요. 딱 만났죠. 만나서
맨 위에가 200일선, 그 다음이 50일선, 그 다음에 주가가 주가. 역배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분간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다시 이게 또 언제 반등할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걸 갖다 놓고 보면 네. 미국은 다 반등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이거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네. 할 필요가 없을 거. 다만 이제 어제 얘기한 것처럼 데스크로스에 진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냥 그러니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개월, 한 5개월 걸렸다는 거 회복하는데 네. 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동안 제가 꾸준히 얘기했던 SF500 대비 작은 기업, 비싼 기업, 꿈의 기업, 적자 기업을 다시 한번 오늘 결산합니다. 중간 결산. S&P500은 고점 대비 13.12%가 빠져 있고요. 작은 기업은 러셀 2000을 갖고 왔습니다. IWM이죠. 21%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 비싼 기업은 IGV인데요. 소프트텍이 포함된 ETF인데 보통 퍼가 100배 이상입니다. 비싼 기업이죠.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도비, 셀프스 다크 같은 게 포함된 건데 32%가 빠져 있고요. 꿈의 기업 스펙이죠. 스펙 기업도 48%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적자 기업 IPO입니다. 다 ETF라 보시면 좋습니다. 거의 49%가 빠지면서 업종,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ETF 자체가 반토막 났다. 그러니까요. 여기 안에 포함된 대부분 종목들이 기본이 한 50% 이상이고 70-80%가 수득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서약개미가 어디가 포함됐을까 많이. 어디에 포함됐을까? 꿈의 기업. 맞아요. 네. 꿈의 기업이나 적자기 많이 포함됐기 네. 때문에 아이고. 상당히 좀 치명타가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소파이도 꿈의 네, 기업. 스펙 뭐 네. 니콜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고 또 IPO 종목 중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관심 빠진 게 IPO 종목 중에 뭐 준비료 같은 것도 있고 네. 펠로톤 같은 것도 네. 있는데 네.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그 뭔가 이렇게 작은 기업들 네. 뭔가 꿈과 희망이 그득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 그 성향들이 제가 첫 번째 직장 다녔던 2000 초반이었으니까 네. 그때나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성향들이 한번 왜 그럴까요? 근데 그게 일단 그 야수의 심장을 네, 가진 야수의 분들이 심장. 있고 천하백신한테 네.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이게 물론 이게 이제 그 우량 빅테크들로 갇혀 놓으시고 네. 한 5% 10% 정도를 그런 종목을 이제 약간 양념으로 갖고 계시는 건 괜찮은데 이게 점점 사실 그 투기적 성향이 있는 분들은 사실 지나고 나면은 100% 200% 오른 종목이지만 하루에 1% 2% 오르는 게 성향 안 차거든요. 현재 보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다가 작은 종목으로 왜냐면 하루에 10% 20%도 올라가니까 그렇게 빠지시다가 더 하면 이제 선물옵션으로 빠지시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 가상화폐로 빠지신다거나 좀 더 투기적인 그렇죠. 네. 자꾸 그런 걸 찾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인간의 본성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제어를 하고 당장의 지루함을 버티면서 좀 우량주를 장기로 갖고 가야만 결국에는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특히 젊은 분들이 처음에 작은 돈으로 이런 실패를 하셔서 교훈을 얻으시면 좋은데 정말 큰 돈을 이런데 많이 묻었다 그러면은 아 진짜 좀 이걸 회복시키는데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죠. 되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배워야 돼요. 우리 또 네, 그렇죠. 그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국내에서 보기에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보통 뭐 어떤 투자하겠다, 재테크를 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투자. 내가 한번 재테크 한번 해보겠다. MTS 먼저 갑니다. MTS 먼저 증권사에 가입을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어떤 기업을 고를지에 대한 관점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단 깔고 먼저 보는 거죠. 그다음에 투자할 때 첫 번째 저는 다 알고 있으면 실적을 보고 투자하시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뭔가 누가 듣거나 아니면 장이 확 좋을 때 들어와갖고 뭐 차트가 그냥 좋거나 그냥 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다음에 보시면 분석 자체가 대부분 다 차트 매매가 굉장히 성행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나왔던 기사도 보게 되면 유튜브 주식 고수의 말을 듣고 투자했다가 폭망했다는 기사가 엄청 많이 올라와요. 뭐 사보자는 거죠. 대부분 다 사겠다고 했던 그 주의한 이유가 뭐냐면 테크니컬 분석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지 저항을 얘기하고 자기들이 찍어주죠. 이 정도 팔고 이 정도 손절해라. 찍어주는 그분들이 말을 듣고 매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진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혹시 여러분들 땅을 치고 후회하실 분은 좀 잠시 후에 시간이 지나면 이 중에서 만약에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손절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게 본 게 뭐냐면 버크셔에스를 손절합니다. 버크셔에스를. 버핏의 종목을 손절하는 거죠. 왜 물어봤더니 무섭다는 거예요. 빠질까 봐. 버핏을 못 믿는 아니 물론 있겠죠. 있겠지만 네. 버핏을 못 믿으면 솔직히 믿을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버크셔에스를 손절하는 분을 봤기 때문에 저는요. 그게 뭔가 한국의 조금 잘못된 문화가 아닌가. 이제 주식에 대한 문화가 아닌가 싶어서 그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3%
계속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장팀장님이나 저나 네. 보시면서 그렇게 어떤 좋은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버틸 수 있는지 같이 어려울 때 이겨내보신 다음에 그때 한번 결과가 어떻게 보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그런데 볼 건데 제가 세 가지 기업을 볼 건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교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넷플릭스가 현재 주가가 2018년 아이고. 수준입니다. 2018년 수준. 오늘 2018년 얘기를 많이 할 건데 2018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장 안 좋았던 시기였어요. 혹시 우리 박선생님 모르실 것 같은데 블랙 네. 크리스마스 혹시 아십니까? 블랙 크리스마스? 블랙 크리스마스요. 2018년 그해 크리스마스가 네. 블랙 크리스마스였어요. 어, 왜 보여? 그때 가을부터 크리스마스 네. 때까지 S&P 500 고점 대비 20%가 네. 빠져버린 배우마켓. 아. 네. 그때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가 또 좀 네. 중국과의 어떤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뭐죠? 셧다운 문제. 정부 셧다운 되면서 오래 네. 오랜 기간 동안 했었고 그다음에 그때 파월 연준은 자르려고 했어요. 아. 굉장히 막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하고 싸우고 있던 그런 상황에 대한 주가 많이 빠졌는데 그때 당시까지 내려 돌아간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포드퍼가 23배인데 딱 보여드리면 EPS는요 지금보다 약 한 3분의 1도 막 났던 시기였습니다. 주가가 네. 그 EPS가 그 다음에 매출은요 지금보다 약 반토막 났을 때 그럼 이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반대로 얘기하면 2018년보다 매출은 2배 올라왔고 EPS는 3배 올라왔거든요. 근데 네. 주가는 그 정도까지 다시 내려간 겁니다. 야. 내려간 거죠. 이거 좀 마음 되게 아픈 일이고 넷플릭스가 그만큼 다시 거꾸로 과거로 돌아온 건데 저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주가 본다 그러면 지지 저항 근 다음에 아 이 깨졌네 해서 그냥 이게 끝납니다. 근데 다시 속을 내방을 들여다 보면 EPS가 지금까지 2018년보다 3배가 증가했고 매출 2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가 제자리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시면서. 저는 뭐 사라 팔라 얘기 안 합니다. 네. 다만 같이 보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메타 플랫폼인데 페이스북이죠. 아, 오늘 많이 똑같이 나오네요. 2018년까지 내려왔습니다. 아, 예. 포워드퍼가 13배예요. 네. 금융주입니까 이게? 은행주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 높게 내려간 겁니다. 네, 보신 것처럼 네. 2018년 대비 EPS 2배 올라왔고요. 네. 매출도 각각 아, 2.5배가 증가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주가는 그대로입니다. 네. 2018년 수준 똑같죠. 그럼 뭐 한 겁니까 지금까지? 이 위에서 이때 똑같이 그럼 메타 플랫폼스가요 네. 시계 돌려갖고 작년 한 2년 전 초반에 돌아가면 훨씬 높은 가격 살려고 애썼죠. 맞아요. 지금은 안 쳐다봅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12.9배 말도 안 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기업 준비디오인데요. 준비디오는 역시 야. 똑같이 포드퍼가 23배인데 고점인데 76%가 빠졌습니다. 지금 주가가.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면 이게 실적이 안 좋냐 천만의 말씀이죠.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초반에 9센트였어요 EPS가 지금 4달러 64센트입니다 엄청 5배가 증가했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요 하, 진짜 엄청난 6억 달러였는데 40억 달러 넘는 매출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주가는 다시 2020년 수준 돌아갔다는 거죠. 어떻게 볼 것인가. 야. 만약에 펠로톤이면 네. 적자 기업이니까 말할 네. 필요 없죠. 준비된 이미 흑자 전환 기업이에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지금 만약에 집에서 공부한다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준비대우를 하실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만약에 못 나오면 네. 준비도 연결하겠죠. 그런데 이런 훌륭한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있다?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MACD, RSI 비교하면 다 빠지 그렇다. 팔아야 됩니다. 이거 네. 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다시 좀 속을 들여다보면 뭔가 조금 시장이 너무 과한 어떤 걸 짓눌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린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판단하시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기업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 다음 이거 가지고 뭐 성장에 둔화됐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메타 플랫폼에서 iOS에 대한 어떤 악재가 있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과도했다. 이런 걸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제가 오면 들었는데 하필 또 사갖고 메타 플랫폼 이걸 얘기하면 반등 해줘야 되는데 쬐끔 샀어요. 쬐끔 사도 사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아 문제가 아, 있다. 그래서 네네. 바닥을 만들 뻔했는데 그러니까 또 아 만들 뻔했는데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네, 이것저것 네. 네, 박방굴 네, 네.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보여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 여러분 좋아 나스닥 100이 지금 다섯 번째 베어마켓 지금 했는데요. 닷컴 버블 때 무려 고점 대비 83%가 빠졌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시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만 사태 때 보시면 75%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그 아까 얘기했지만 2018년에 보통 한 20% 넘게 빠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때 약 25% 빠졌는데 지금 다시 한번 다섯 번째 베어마켓에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어마켓 진입한 이후에 물론 다 올라왔습니다만 올라왔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니까 뭐 그렇게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전쟁이 만약에 설마 안 하겠지만 오늘 휴전하겠다. 네. 허그하고 뭐 이러면 엄청 급반등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급반등이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모멘텀이 분명히 네, 그래서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여유 있게 하면 좋은데 네. 일단은 전쟁 때문에 만약에 좋은 계사가 나와주면 급반등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시면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주가가 빠질 때 여러분들한테 다 빠집니다. 빠집니다. 80분 파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올라갈 때 여러분 사십시오. 맞아요. 조금 천천히 뭐 네. 낙부와 강부하면서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쭉쭉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미국장의 특성을 아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겁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일단 전쟁 19일째 맞이하고 있고요. 키우 지역에 35시간의 통금을 지금 내렸습니다. 워낙 미사일 폭격이 많이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폭격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예, 이 그림은 키우에 있는 뭐 할머니가 자기 집에 이제 뭔가 건질 게 있나 둘러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또 전쟁의 또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만큼 어려워진 상황이고 또 9개 지역의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 이게 뭐냐면 피난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피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사참회담을 재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지금 시간 그 지금 우크라이나 시간이 오후 3시 27분이니까 네. 조금 더 보시다가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글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보시면 좋은데 아까 그러니까 뭐 당장에 평화적인 회담은 안 하겠지만 조금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간단히 보시고요. 그다음에 스텔스 어제 봤더니 스텔스라는 이름의 변이가 급증한 거예요. 변이 이름이 스텔스예요. 스텔스. 아 그래요. 보이지 않는. 약간의 그 오미크론 하이 변이라고 하는 하이 변종인데, 아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보고 외운 거죠. 빨리 얘기해도 잊어버릴까. 스텔스인데 이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덜란드 같은 경우 진짜 많이 급증했어요. 완전히 뭐 엄청 급증하는. 그러니까 100만 명당 40만 명 넘게 가입에 급증하는 그런 확진됐습니다. 프랑스, 야. 영국, 스웨덴, 스페인, 유럽이 다 미국까지 포함해서 올라오는 상황이고 대박이다. 저 기사를 봤더니 한국도 22.9%가 이미 스트레스에 감염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야. 지금 그러면 지금 오미크론이 아니고 스트레스네. 스트레스도 있다는 거죠. 네, 아,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봤더니 그 중증은 낮대요. 똑같이 낮은데 계속 걸리면 중요한 거는 뭐 치명률보다는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네. 걸리 못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야 이게 또 스트레스가 또 얼마나 길어질지가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야 다시 한번 예전처럼 야, 돌아온 거 아닌가? 리오프닝 빠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1월 달부터 현재까지 모습이니까 어떻게 잘 되겠죠?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리오프닝은 언제 오픈하는 거예요? 네? 리오프닝 주는 리오프닝요? 예. 저 저렇게 되면 이제 또 다시 리오프닝은 뭐 델타부터 오미크론부터 유가 급증부터 여러 가지 계속 전쟁까지 야, 터지면서 눌려 있는 상황인데 다행스럽게 오늘은 또 항공주가 올라갑니다. 오늘 올라가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 이제 중국의 또 모습도 봐야 되는데 중국 코로나가 두 배 급증하는 모습 보였는데 3,500명 저 35만 명 아니에요? 우리 오늘 40만 명 넘던데요. 예, 네, 그렇죠. 아니 이거 35만 명 아닙니까? 근데 뭐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배 이상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염차이나 매출이 급감하는 모습 보였다. 20% 이상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염차이나는 뭐냐면요. KFC, 그다음 피자헛,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타코벨 모아 있는 건데 미국에서 다 인기가 없는 중국가면 인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중국가면은요. 네. KFC가 꽉 잡고 있습니다. 안 가봤습니까 중국을? 중국 안 가봤습니다. 한번 가봤는데. 한번 가봤습니까? 네. 잠깐 뭐 들렀다 가는 잠깐, 거 잠깐 잠깐 갔어요. 네, 그건 안 되고. 공기만 맞고 왔어요. 공기. 저는 이제 그 저희가 중국을 또 많이 하는 바람에 초기에 네. 미국도 네. 많이 했지만 저희 직원이 중국이 되게 많았거든요. 중국 애들이 많아갖고 초대를 받아 갔었는데요. 네. 다 둘러봤거든요. 둘러봤더니 KFC가 그렇게 많더라고. KFC가. 아 그래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야 KFC 이렇게 많을까 했더니 닭고기를 좋아하시더만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드시는데 어쨌거나 매출 급감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요게 사진이 보여준 게 뭐냐면 이게 검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종 쳤습니까? 네 지금 10시 반이네요. 자 10시 반이 됐습니다. 좀 이따 다시 자료는 보고요. 네. 출발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가차 없이 칩니다. 가차 없이 쳤습니다. 네. 자 오늘 3월 15일 출발 상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0.38% 출발했고요. 잠깐 나스닥이 안 들어와서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야후 파이낸스 보시면 뭔가 하나가 안 들어올 때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거 어제 겁니다. 이거 어제 거니까 여러 번 다시 여러 번 누르셔야 돼요. 여러 번 누르시면 바뀌거든요. 이렇게 안 바뀌면 다시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나왔습니다. 네. 이제 나온 것 같아요. 네, 확인시켜 드립니다. 네. S&P 500 0.74%, 다우가 0.68%, 나스닥이 0.89%가 올라가면서 3대 수가 다 상승 출발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죠. 아, 일단 이게 잠깐만. 항상 이래. 항상. 아침에 네. 또 일어나면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제가 항상 초원으로 시작하다가 밤에 바다로 끝나요. 확 올라갔다가 아침에 네. 쭈그러지는 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좋다가 그래서 이제 네. 제 부사장님이 글로벌 네. 라이브 끝날 때쯤 기분이 좋으시고 아침에 모닝 브리핑 할 때 기분이 안 좋으십니다. 야, 이거 또 아, 우리가 이렇게 또 자포자기 좋을증 걸리시겠어요. 오늘은 양봉을 좀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말도 좋겠는데. 그 많은 분 제이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다 아, 이제 안 되니까 네.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건데 뭐 저라고 뭐 주가 빠지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은 오늘은 좀 된다. 좀 있을까요? 확률이 있을까? 제발, 오늘 좀 제발 좀 예, 상승으로 끝나기 제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예, 기원해 보고요. 네. 잠깐 맵을 확인해 보고 오늘 좀 다시 기사를 보겠습니다. 맵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냥 아, 좋다. 한쪽만 빠집니다. 한쪽만. 여기 나와주고 아, 에너지. 네, 에너지만 네, 진짜. 빠지고요. 대부분 다 올라가는. 뭐 오늘 진짜 어우. 붉은색이 안 보입니다. 그죠? 네. 대부분 다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야. 즐거운 하루입니다. 일단 즐겁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95%, 애플도 올라가고요. 네. 테슬라까지 올라가면서 뭐 이 정도면 괜찮네요. 이 정도까지 유지하기를. 아, 나 어제 잘 산 것 네. 같은데. 어제? 잘 산 것 같지 않아요? 아, 뭐, 저 메타 플랫폼에서 네. 오늘 1.79% 네.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아, 제가 188불에 샀습니다. 그 저기 이모한이 무슨 말씀처럼 네. 설레발 치지 마시고 제가 진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 편집해 주세요. 네. 근데 하여간 우리의 마음은 똑같다. 우리 세 명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진정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이니까 같이 오늘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가지게 뭐 터무니없이 싸다는 게 뭐냐면 펠로톤하고 나이키를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했는데 왜 터무니없이 싸다고 했냐면 이들의 주가 하락은 공급망 이슈 때문에 빠진 것이다 라고 발표하면서 조금만 나아지면 어차피 공급망 이슈가 나아질 거니까 나아지면 네. 주가 많이 올라갈 거로 보고 있는데요. 터무니없이 싸다는 건 제가 내피셔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적으신 걸 여러분도 찾아보지 마시고 비중 확대를 제시했는데요. 목표 주가 나이키는 160을 잡고 업사이드 36% 잡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갈 거로 보이고요. 펠로톤은 더블을 보고 있는 그런 야. 모습이다. 네, 지금 20달러인데 더블이요? 네, 두 배를 100%. 예. 잠깐 사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네. 좀 드시죠. 아니 좀 올라갈 때. 좀 안정화 될 때까지 네. 하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펠로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개 묶은 거는 제가 볼 때는 나이키하고 펠로톤이 뭔가 나이키가 펠로톤을 인수할 수도 있는 그런 걸 또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제 범스타인 얘기니까 저는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약간 펠로톤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펠로톤이 아시겠지만 과거에 있던 그 내부자가 주식을 팔고 약간 안 좋은 행동을 보였는데 최근에 어떤 뭔가 변모되는 그런 모습을 캐치했다. 네. 본스타 얘기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관심을 가져보자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는 소개팅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잖아요. 뭐죠? 나이키. 나이랑 키가 어떻게 되세요? 아, 나. 네. 아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뭐. 네네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재밌습니다. 네. 약간의 제가 그 동의가 안 되는 거는 네. 듣고 금방 이게 안 켜져요. 형광등처럼. 그러니까 한 2초 얼굴 쳐다보고 딱딱딱 켜지잖아요. 네. 집에서 이제 주무시려고 누웠는데 생각. 아, 그거 무서운 거죠. 제가 노린 나이키. 혼자 웃고 막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소개팅만 하고 싶어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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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아 키하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테슬라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네. 저는 좀 약간의 걱정스러운 모습이지만 오히려 주가는 올라갑니다. 지금 지난주에 두 번째 가격 인상했는데요. 3월 9일 날 모델 3Y를 $1,000, $1,500 인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델 3가 약 보시는 것처럼 16,000 위안 정도 가격 인상했거든요. 16,000 위안이면 빠르게 환율로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16,000 위안. 16,000 위안. 지금 194원 잡고. 네. 16,000 위안. 200 곱하기 200. 벌써 200원이나 됐어. 한 300만 원 정도? 네. 300여만 원? 네네. 네. 그러니까 한 달러로 380, 치게 되면 한 380. 한 2,000 한 500. 네. 2,500달러? 2,000달러 이상? 그렇죠. 진짜 올린 거죠. 그래서 그럼 또 올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델 Y까지 올렸는데 이게 지금 오늘 CNBC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왜 올렸는지 물어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시도했지만 네. 테슬라 쪽에서는 아무 답이 없더라. 근데 추측하기에는 니켈 가격이 급등하면서 뭔가 이런 거에 따른 약간의 지금 원료에 대한 가격 인상 때문에 그걸 반응시킨 게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리비안도 가격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조금씩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게 악재라고 보기엔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네. 단언시키기 좋죠. 근데 여러분들 그 여러 번 얘기했지만 프라이싱 파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가격 올린다고 해서 안 사지 그렇죠.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사실 거예요. 이미 뭐 1년 독보적인 중인데요. 네. 뭐 저건. 근데 리비아는 모르겠습니다만 테슬라는 그냥 살 것 같다라는 거 보시면서 내년에 또 오를 것 같으니까 빨리 구매를
오히려 앞당길 수도 있죠. 어, 그렇군요. 뭐 명품 가방 똑같잖아요. 올릴 것 같으니까 빨리 지금 사야 되고. 예. 테슬라 그럴 수 차도 있겠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테슬라가 800달러를 깨졌거든요. 700달러였는데 오늘 800달러로 다시 갈지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마도 내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네. 이 시간에 앉아있는 두 번째 시간, 아니 아침이구나. 네. 아침에 네. 월모브 진행할 때 네. 여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앉아있는 분, 네. 전내연 부장한테 제가 테슬라 동향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워낙 반응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림은 이건데, 그 지금 그 미, 유럽에 있는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출을 좀 보고 있는 건데요. 네. 가장 큰 2주 동안의 유출이 보였다.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빠져나갔거든요. 완전히 빠져나갔죠. 유럽 펀드. 예, 유럽 펀드에서 지금 빠져나간 건데요. 200억 달러면 약 24조 원, 25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엄청나게 큰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닷컴 버블 때, 금융위 때보다 압도적인 금액을 팔았다는 거죠. 그만큼 전쟁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게 많은 투자를 어렵게 했다. 일단 팔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올해요. 예. 올해 실제 그 유럽 쪽에 여러 국가들의 그 이익이 좋았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좋았기 때문에 관심이 컸는데 기대감이 있었죠. 예, 네. 있었는데 배뒀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지정학적 악재보다 지금이 더 공포라고 느끼는 지금도 몰려 있으니까요. 아. 뭐 인플레이션 물가 높은 데다가 금리 인상 또 앞두고 악재가 있고 악재가 이제 다 악재가 돌발적으로 막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네, 상황이고 그러니까 러시아 제재의 영향을 유럽이 직격탄이에요. 네, 왜냐면 사실 직격탄. 이게 빌려준 돈 떼어도 유럽의 은행들이고 네. 지금 러시아의 천연가스랑 원유를 못 받아서 비싸게 사야 되는 것도 유럽이고 그리고 뭐 사실 그 밀이나 옥수수 같은 농산물도 그거를 받아 쓰는 게 유럽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러시아하고는. 그래서 뭐 지금 러시아에서 일부 조금 수입하는 거 베네수엘라로 돌리려 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증산을 해도 되고 그렇죠. 어차피 순수출국이니까 농산물도 네. 순수출국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유럽에 관심이 있었던 자금이 다시 미국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는 좀 뭐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제 그 폴란드가 이제 우크라이나 접경에 미사일 떨어지면서 약간의 피해를 보고 있을 상황이니까 나토가 좀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정할 수 있을 그런 훨씬 더 심한 게 아닌가 네. 볼 수 있는 그림이니까요. 뭐 어차피 유럽에 투자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보여주고 있는 최악의 끔찍한 그림을 제가 볼 거 같이 볼 건데요. 최악의 끔찍한 네. 그림. 어이쿠. 이 그림이 뭐냐면 노란색 그림이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기간에 금리 인상이 정점에 달았고요. 네. 금리 인상이 이때 2019년까지 한 8차례, 9차례가 계속 이어집니다. 2015년, 2015년 맞아요. 12월부터 맞아요. 계속 이어지고 극대화 될 때였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트럼프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극도에 심화됐을 때 모습이고요. 아까 또 얘기했지만 셧다운이 진행되면서 그 공무원들이 얼굴 못 봤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게 몰리면서 빠졌는데 이 골드만삭스가 같이 현재 그림을 같이 비교해 봤더니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아이고. 아. 2018년부터 19년까지 노란색 그림하고 에이. 너무 흡사하더라. 이를 얘기하는 거 뭐냐면 그래서 최악의 구간이 온다 그러면 4월 말이면 S&P500이 3,800까지 갈 수 있다. 지금보다 10%까지 더 빠질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하락을 한번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끔찍하네요. 네. 사실 골드만이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렇게 끔찍한 얘기 말고 좀 깜찍한 얘기를 좀 준비해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이게 그때 2018년으로 돌아가 보면 파월도 큰 실수를 했어요.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죠. 중립금리까지 아직 멀었다. 그때 그래서 기준금리를 이제 그 2018년에 3, 6, 9, 12월 그냥 기계적으로 올려버리는데 한 그러면서 2.5%까지 올리거든요. 그래서 한 9월 달에 또 올리니까 아니 좀 그만 좀 올려라 그랬더니 파월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중립금리까지 우리는 아직 멀었다. 그래서 12월에 강행하면서 그냥 시장이 나락으로 맞아요, 떨어졌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2.5%를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아마 그 미국의 GDP 성장률이 한 2% 초반 정도였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이상의 기준금리가 올라갔던 거라서 미안하면서 바로 네, 보험성 그렇죠. 금리 인하 네, 하면서 맞아요. 시장을 살렸거든요. 네, 살렸죠. 그렇다면 사실 그때랑 골드만이 비교를 한다는 거는 아직은 이제 제로에서 올리기 시작하는 건데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전쟁이나 이런 재반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 진짜 골드만 좀 혼나야겠네요. 네, 저렇게 끔찍한 얘기를 좀 준비를 해왔다는 거는. 그래서 일단 뭐 물론 이제 예상이지만 또 앞에 본 그림이 흡사합니다. 네. 차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흐르는 게 흡사해요. 너무 비슷 싱크로율이 네.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만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 언제 정점에 이르지 같은 골드만삭스 의견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얘들 갖고 온 거 뭐냐면 코어 CPI하고 PCE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CPI는 7.9였습니다. 아시죠? 근데 거기서 에너지하고 10% 빼면 코어 CPI인데 코어 CPI는요. 3월 달 이번 달에 발표된 게 6.4. 2월 달치죠? 네. 6.4%였는데 5월에 6.6%가 정점을 찍을 것 같다는 게 이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점을 찍고 6월부터 내려오는 그 5.8 쭉 내려가는데 어쨌거나 5월 달 다음 달까지는 여전히 정점을 찍을 것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지금보다는. 그래서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믿습니다만 제가 사실 네. 오늘 준비했던 그 뉴스 못했잖아요. 네네. 시간이 없어서. 네. 근데 그게 제가 인플레이션인데 네. 지금 이제 그 인플레이션 CPI 중에 그 하우스 그 집 렌트 렌탈비 그게 이제 너무 급증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CPI가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잡기가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게 누가 했죠? 그 제프리 건들락. 네. 그 사람 건들락은 자세가 좀 불량해. 네. 그죠? 좀 건들건들거리죠. 네. 건들건들거리죠. 자꾸 부정적으로 또 부정적. 팀장님한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웃습니다. 저한테는 좋아해요. 네. 네. 일단은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참고적으로 코 CPI에서 일단은 식품하고 에너지는 빼는데 에너지를 빼는 이유는 그 약간의 오펙의 카르텔이 관여되다 보니까 뺐고요. 식품 아시겠지만 기후에 대한 워낙 변화가 크다 보니까 뺐다고 보시면 되고 PC는 뭐냐? CPI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연준이 물가 올릴 때 금리 올릴 때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PC. 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C도 역시 현재 5.2%인데 5월까지 5.5가 올라가면서 5월달 이후에 빠질 걸로 보이니까요. 조금 더 물가는 조금 더 고생해야 될 것 같다. 물론 제 얘기 아닙니다. 골드만삭스 의견을 치게 되면 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지 마시고 그래도 됐다. 네. 그래도 정점이 뭐 네. 다가온다고 하면 네. 맞죠. 다가오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항상 보는 건 모멘텀이기 때문에 네.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또 빠르게 네. 그 앞으로 떨어지는 거를 네. 시장에 반영을 해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없었으면은 3월 달 이번 달이 원래 정점이었다고들 월가에서는 안 얘기했어요. 아 전쟁이 없었으면 근데 이제 지금 뭐 난리 났잖아요. 밀부터 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연장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그림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기사를 좀 보고 오늘 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자, 지금 항공주. 항공주 같이 볼 건데요. 항공주는 뭐 다른 게 없고 이거 뭐 보시면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한 건데 지금 뭐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가 올라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바닥을 친 게 아니냐 리바운딩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여행 관련주가 네. 여행이 뭐 글쎄요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매출 전망 올린 건데요 이게 여행 가게처럼 뭐 안 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요 심리적으로 예 네. 전쟁 상황에서 네. 해외 뭐, 잘 안 갈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국내? 한국은 가겠죠 근데 뭐 가까운 저 유럽 쪽이나 안 갈 걸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아니 유가가 빠져가지고 또 네. 네? 유가가 빠져서 유가 빠진 거요? 네, 살짝 그래도 유가 살짝 빠졌죠. 근데 네. 뭐 단기적으로 빠진 거라서 별로 연행이 없는 걸 보니까 네. 자 쿠파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클라우드 업체죠. 네. 전망 하나 내린 것 같고 무려 30%가 오늘 빠집니다. 야, 진짜 좋았어요. 좋았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프리 아웃룩, 그러니까 올해 전체 전망을 내리면서 네. 약해지면서 급락하는 겁니다. 급락. 네. 야. 건들면 급락해요 이건. 참, 투심이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톡 치면 그냥 싹 그냥 예 네, 그렇습니다.라고 보시고 모더나는 어쩔 수 없이 보는데 모더나 뭐 중국 때문에 네. 갑자기 백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올라갔다는 거 단기적인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네. 알리바바가 다시 한번 기사가 나오는데 오늘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빠지는데 네. 오늘 좀 반등을 원하는데 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일 동안에 약 27%가 빠져 주가가 하한가 맞은 거죠 하한가. 야. 그래서 아마 다 아시겠죠?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는 상장 페이지에 대한 위험성.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나가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 안 하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도대체 투자자들만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좀 뭔가 누구 양보를 해야 되는데 누가 양보할까요? 양보 안 합니까? 이거? 끝까지 갈까 이렇게? 중국의 자존심 아닙니까? 알리바바가 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진동닷컴, 바이두. 근데 여러분들 나스닥 100에 포함되어 있는 중국 기반 하나 또 있는데 핀띠오띠오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 핀띠오띠오는 거의 9분의 1 토막 났다는 거. 예, 거의 뭐 80-90% 주가 빠져갖고 네. 너무 심하다 하락이 그래서 양쪽이 좀 뭔가 이 주주 투자하시는 분들에서 뭔가 조금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시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참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비메오는 간단히 넘어가요. 비메오는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 보시면 좋고요. 비메오 혹시 아시죠? 네. 유튜브인데 유로 유튜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비메오를 통해서
그 판매할 수 영상 판매 그러니까 여기에 딱 붙여갖고 돈을 받고 영상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소프트웨어 저희는 갖고 있다는 거 네. 그렇죠 저희 있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우리 장 팀장이 좋아하실 것 같은 호멜푸드 스팸 스팸이죠 스팸인데 오늘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중립에서 매도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원료가 올라가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충격이 있는 걸로 보여서 주가 1.5%가 빠진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아까 펠로톤 소식 전해드렸죠 오늘 올라가는 거 펠로톤은 뭐 저는 안 믿습니다만 번스타인이 터무니없이 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네.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네. 마지막 끝으로 다시 한번 지수를 이거 보시죠 이거 문제 이게 문제죠 금방 찬 0.4 0.43 아까 나스닥 0.8% 아니, 예전에는 0.45.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0.1이 빠져도 막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데 네. 또 금방 내리잖아요 네. 이러다 금방 또 마이너스 갑니다 이게 문제하는 거죠 왜 그래서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악재 왜 그러니까 호재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냥 자율 반등에 지금 하려고 하는 애쓰는 거거든요 근데 전쟁이 지금 완화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물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군다나 내일은 또 FOMC 미팅 결과가 나올 거 하다 보니까 네. 호재는 없고 반등할 의지가 크다 보니까 부딪히는 건데 글쎄 호재 없이 반등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또 열심히 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러네요. 네. 10시 47분을 달리고 네. 있습니다. 지금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또 채파고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네.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아, 저희 채파고 내일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또 저희 진행을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어디 안 갑니다. 아, 예. 저희 또 사실 또 반대로 저희 장윤성 팀장님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나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글로벌 라이브 이틀 동안 진행하셨는데 뭐 혹시 모르니까 네. 예. 아 여기 또 마지막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슬프게. 자 어머니한테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아니, 또 저희 어머니가 이거 매일 진짜 아 진짜로 예 생방송 보고 계셔가지고 아,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뭐 저희 건강합니다. 네. 네. 뭐 너무 댓글창 보지 마시고요. 댓글창을 다 보고 계셔가지고 네. 원래 또 네. 뭐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응원해 네. 주시는 분도 있고 저 모두를 또 다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다 네. 여러분들 뭐 모든 의견 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저 없어서는 안 될 저희 장윤성 팀장님. 자, 이틀간 진행 너무 감사드리고 저 너무 편하게 재밌게 또 한 것 같아요. 아, 뭐 가끔 불러주세요. 저기 채파고의 이 개성도 있고 네. 이 어떤 케미 네. 또 장 팀장님과의 케미도 너무 좋았고 또 우리 박 선생님도 가끔 네. 쉬셔야 되니까 네. 네. 그런 날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또 땜빵 전문 아니겠습니까? 네. 네. 머리에 땜빵도 있고요. 네. 네. 크게 있어요. 안 보이는데. 네. 네, 자 오늘 저희 미국 주식의 미시아 장우석 부단님 먼저 보내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희 글로벌 라이브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가 썸머타임이 시작되면서 더 활발한 글로벌 라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 프로그램 시청해주시길 바라며 저희는 내일 채파과 네, 또 9시에 글로벌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